여러분, 아주 큰 욕심을 나타내는 한자성어 몇 개를 묶어서 공부해 볼까요? 자, 먼저 계학지옥이 있습니다. 일단 뜻부터 풀면 신의 계자에 학자는 골짜기를 나타내죠. 골짜기 학, 그다음 지, 갈, 지, 자, 지, 몸, 의죠. 욕자는 욕심, 욕자입니다. 자, 그대로 말하면 신의 물이죠. 신의, 그다음 골짜기죠. 신의 물, 신의와 골짜기의 욕심,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뭔 말이에요? 신의 물도 계속 흐르니까 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골짜기에서도 물이 흐르니까 많아요, 적어요?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건 같은 것이잖아요. 골짜기는 깊은 골짜기에 신의 물이 흐르죠? 많죠? 계속 흐르죠? 그런 욕심이니까 적은 욕심이에요? 많은 욕심이에요? 많은 욕심. 작은 욕심이에요? 큰 욕심이에요? 큰 욕심. 큰 욕심이죠. 작다 반대, 크다. 크다. 그다음에 적다 반대, 많다. 많다. 이걸 구별, 쉬운 거지만, 구별 안 하고 보통 많이 쓰시는데, 구별을 명확히 해주시고, 여기서는 뭐, 크다, 작다, 많다, 적다, 그런 의미 다 맞는 이야기죠. 많다 해도 되고, 크다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자, 여기 나온 대로, 신의 물이 흐르는 골짜기, 골짜기에, 골짜기 신의 물이 흐르는데, 계속 흐르고 많이 흐르니까, 욕심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볼까요? 신의 계자, 골짜기 학자, 계약. 계약. 거기에 욕심, 지욕. 지욕. 계약, 지욕. 지욕. 여러분,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이거 그냥 계약지옥, 계약지옥, 뭐, 신의 물이 흐르는 골짜기 욕심, 글질지 모르는 욕심,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생각을 하라고. 자, 신의 물인데, 어디 흐르는 신의 물이라고? 골짜기 흐르는 신의 물이니까, 신의 계자에 골짜기 학자를 써서, 계약. 거기에 욕심이니까, 지욕. 이렇게 해놓으면, 빨리 외워지고, 잊어버리지 않겠죠? 해봅니다. 계약 어디에 흐르는 신의 물 신의 물? 골짜기 골짜기. 그러니까 뭐라고? 계약. 거기에 욕심? 지욕 지욕. 지자를 보면 의. 자, 참고로 여기서 이제 이 욕자는, 여러분 이거하고 헷갈린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욕자잖아요. 예? 이것은 어떤 욕자일까요? 골짜기 하고자 할 욕이에요. 하고자 할 욕. 하고자 한다. 의욕. 하고자 하죠? 욕구.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때는 이제 이걸 많이 쓰고, 욕심을 자체를 나타낼 때 마음심이 들어있는 걸 쓰죠. 마음속 욕심이니까. 그런데, 그냥 같이 많이 씁니다. 두개 같이 써요, 많이. 이해했죠? 일단 구별한 다음 마음심이 있으면 욕심욕, 없으면 하고자 할 욕, 욕구, 의욕 할때 욕. 마음심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예, 그러니까 빠진 상태에서는 그런 하고자 할 욕자하고 욕심욕인데, 되게 통자라 해가지고 서로 통한다. 같이 많이 쓴다. 이 말이죠. 어느 걸 쓴다고 해서 틀렸다 할 수는 없다. 그 단어가 구별돼서 쓰긴 쓰지만, 한자를 쓸 때, 욕심할 때, 욕구, 의욕할 때지만, 같이 통제를 많이 쓴다, 해가지고. 이게 헷갈릴 것 같아서 많이 해봤습니다. 자, 계자를 보면, 요걸 먼저 봅니다, 요거. 요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게, 어찌해자, 어찌해자, 또는 종을 나타내는 종해자예요. 간단히 살펴보면, 이게 항상 말했지만, 이게 뭐예요? 손톱 손톱. 쪽과 위로 올라갈 때 손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것은 뭐예요? 작은 요잖아요? 작은 요? 작은 손톱이죠? 네. 작은, 또는 요것은 손톱은 어디에 있어요? 손. 손가락이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게 손을, 손 자체를 나타내기도 해요. 손톱조는. 자, 손톱으로 하든, 손으로 하든, 어떤 손톱이에요? 큰 손톱이에요? 작은 손톱이에요? 작은 손톱으로, 또는 작은 손으로, 어떻게 큰 크게. 것을 이길 수 없다. 있으랴. 해서, 어찌 이길 수 있으랴. 해서, 어찌 했자라고. 자, 어찌 이길 수 있어? 작다를 나타내는 게 종이다. 종일 수도 있다. 종은 힘이 없죠? 신분적으로, 옛날에. 그러니까, 종해자도 된다. 어찌해 또는 종해자가 있으면, 여기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뭐가 붙으면, 어찌해 또는 종해에 뭐가 붙으면, 어떤 의미 보통 많이 되냐? 이 계자로 많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계자로. 자, 잠시 이쪽으로 옵니다. 자, 손톱. 작은 손톱으로 어찌 큰 것을 이길 수 있으냐? 어찌해 종해자인데,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에 뭐가 붙으면 뭐가 된다고? 의미 개가 된다고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물수기 때문에 삼수를 하지만 물수기 때문에 물과 관계된 계자가 되겠죠? 신의 계자입니다. 근데 요거 빼고 오른쪽에다 신의는 골짜기 곡자, 골짜기 흐르는 신의 물이니까 골짜기 곡자를 오른쪽에다 넣어도 신의 계예요. 왼쪽에 물수를 넣어도 신의 계. 자, 골짜기 흐르는 신의 물이라는 의미에서 오른쪽에다가 골짜기 곡자, 골 곡자를 넣어도 신의 계. 신의 계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계자 대신에 요 계자를 넣어도 돼요. 계약 지옥 할 때. 이해했죠? 자, 줍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뭐가 붙으면 개자가 된다 그랬어요. 새 조자가 붙으면 새 조자 붙으면 개자는 개자죠. 네. 어떤 개자가 새하고 관계된 개자가 되겠죠.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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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닭도 조류지 않습니까? 닭에 당할 때 닭. 조류죠, 조류. 자, 닭 개자입니다. 그래서 개자를 간단히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학자 여러 번 나왔죠? 유튜브상 여러 번 소개했죠? 학자를 보면 잠시 소개를 합니다. 이따가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것은 구멍혈이죠? 구멍혈. 구멍혈. 요거 여기 저기 여기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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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혈입니다. 자 물어보면 대답 좀 하시고 네. 요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것이 요리 가고 요것은 이렇게 가. 똑같죠? 네. 구멍혈. 구멍혈자. 요거 위에 있는 요건 구멍혈입니다. 여기 구멍혈이라 그랬고 밑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골짜기 골짜 방금 했던 네. 그 말 만들어 보면 골짜기인데 어떤 골짜기예요? 구멍혈이니까 구멍처럼 깊은 골짜기. 골짜기죠? 골짜기. 거기에 여기 뭐예요? 또 우자 손 오른손 우자입니다. 자 밑에가 뭐가 있어요? 흑토가 있죠? 여기다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하고 골짜기 곱자가 있고 또 우자가 있고 흑토가 있죠? 네. 말을 만드는 구멍처럼 깊은 골짜기에 있는 흙을 또죠. 또 우자니까 뭐예요? 또 파내고 또 파내. 그러니까 원래 구멍처럼 깊은 골짜기에 있는데 거기 흙을 또 파내는 게 어떻게 돼? 더 깊은 골짜기가 되죠. 네. 그래서 골짜기 학자가 됩니다. 근데 요거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묶어서 해야 돼. 여기 똑같이 구멍혈자입니다. 거기에 골짜기 곱자도 있는데 입구자. 입구자는 뭐예요? 이 골짜기 모양이고 그 밑에 있는 물웅덩이 그걸 맞 여기 입구자가 아니에요. 물웅덩이란 말이죠. 그래서 골짜기 곱자가 됐는데 요거 빠지고 빠졌죠. 그래도 구멍처럼 깊은 골짜기죠. 거기 눈목 있어. 눈목. 그럼 구멍처럼 깊은 골짜기를 어떻게 눈으로 어떻게 또 살피고 또 살펴. 왜? 캄캄하니까 잘 안 보여. 이게 또 살피고 또 살핀다는 말은 골짜기 자체 살핀다는 말보다는 상징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이거? 깊은 골짜기에서는 눈으로 살피고 또 살피고 많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례에 밝아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례에 밝다. 밝을 예자가 되죠. 밝을 예자. 네. 이거와 같아요. 요거 같은 거라고. 네. 이거 요거 밝을 예자 슬기레움 예자이기도 해. 예자에 옛날 글자가 요거고 요건 지금 요즘 쓰고 있는데 지금 같이 써도 돼요. 같은 거야. 이해했죠? 네. 아까 신의 글자가 왼쪽에 있는 저거하고 오른쪽에 골자고 있는 거 같듯이 요것도 같습니다. 네. 이해했죠? 이게 뭐예요? 밝을 예자 슬기레움 예자라고. 그럼 지자를 쓴 뭐예요? 알지자에 따라 슬기레움 지 지혜지자 예지. 그건 어떤 사물이나 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런 슬기, 그런 지혜죠. 그걸 예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이 미래자를 쓰면 어떻게 해요? 미래자. 미래자, 예지는 뭐예요?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거죠? 네. 미리 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안다. 이게 예지고, 요건 통찰력, 사물을 꿰뚫어보는 능력, 지혜. 요걸 말해, 이 예지는. 자, 이 골짜기 학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발그레자, 슬기로 외자 구별. 네. 좀 어렵나요? 안 어렵죠? 전부 했는데 안 본 분들 위해 설명합니다. 그럼 계학, 계학 다 설명했어요. 그럼 골짜기 흐르는 시냇물에 지자는 갈지자, 갈지자는 여기서 뭐뭐의, 되게 뭐뭐의 가다 의미보다는 뭐뭐의로 많이 쓰죠. 한자 단어나 수거 속에서 욕심 이미 설명했습니다. 자, 요것은 뭐예요? 하고자 할 욕. 밑에 마음심이 있으면 욕심욕, 욕심욕이나 하고자 할 욕은 통자로서 같이 쓴다. 같이 씁니다, 보통. 여자와 여자 같이 쓴다고요? 네. 욕심욕, 하고자, 욕구, 의욕할 때 욕, 욕심할 때 욕이라고 설명을 했고, 아까. 자, 그렇게 해서, 욕심이죠? 골짜기 흐르는 시냇물이 욕심이니까,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 욕심이니까, 그칠 줄 모르는 시냇물과 같은 욕심이니까, 끝이 없어, 욕심이. 어느 정도 멈춰야 되는데, 한없는 욕심, 끝없는 욕심, 엄청나게 많은 욕심 등을 나타냅니다. 계약지요. 다른 걸 한번 봅니다. 똑같은 의미로. 이게 술의 차 또는 술의 거입니다. 여러분, 차는 뭐고 거는 뭘까요? 다 아시겠지만 똑같은 글자를 넣고 차자는 거자인데 기계의 힘을 이용하면 차. 기계의 힘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자전거. 것은 거를 씁니다. 자전거. 자전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전거. 자전거고
인력 거가 되겠죠. 자동 차가 되겠죠. 기계의 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냐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차 수레거. 여기서는 이제 거입니다. 거. 어자는 뭐요? 물고기 어자이고 지자 똑같은 또 지주 뭐뭐의 탄자는 탄식한 탄자입니다. 여러분 땅이 어떤 글자에 아래 한일자가 있으면 땅, 땅. 위로 가면 하늘. 이걸 알고 있으면 300자에서 350자가 쉬워집니다. 밑에 땅에 흙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흙이 진흙이 이렇게 쌓였어. 나중에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지? 밑에가 납작해지겠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그리니까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게 땅에 진흙이 쌓여있는 모습. 진흙근인데, 무거워서 납작해지면 어떻게 돼요? 밑에가 이렇게 올바르지 않고 이렇게 납작해지겠지요? 네. 요것도 진흙근? 요것도 진흙근. 요건 그대로 있는 진흙근? 무게에 눌려서 납작해진 밑에가 납작해 눌린 진흙근. 그죠? 요 근자가 있으면 무조건 근자가 됩니다. 네. 요 납작해진 진흙근이 있으면 똑같은 근인데 진흙근이 있으면 간, 난, 한, 탄이라고 하는 음을 만들어줘요. 오케이? 네. 이 진흙근이 있으면 음이 무조건 뭐라고요? 근. 요 납작한 진흙근이 있으면 무게에 눌려서 어떤 음을 만들어줘? 간, 난, 탄. 받침이 다 뭐예요? 니은. 받침이 다 뭐냐고? 니은. 모음 다 뭐예요? 아. 아주 아. 에? 자, 이게 발음자가 원리인데 뭐냐면, 발음자가 원리는 중국어에도 있고, 일본어에도 있고, 한국어에도 있는데, 한국어에 있는 발음자가 원리가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정확합니다. 모음은 똑같은지, 비슷한 모음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진흙근인데, 진흙근이 있으면, 간, 난, 한, 탄, 받침 똑같이 니은이 있고, 모음은 다 여긴 똑같나요? 다 아로 됩니다. 그러면, 요거 있으면, 무조건 근자 된다고 아는 게 쉽고, 요게 있으면 딱 잡아, 대충 딱 맞추면은 몇 프로 맞아요? 25% 맞잖아요. 이 네 개 중에 하나니까. 그럼 그 중에서 요건 하나가 되겠죠? 여기 있으니까. 납작은 진흙근이 있으니까.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진흙입니다. 납작은 진흙. 무게에 눌린 진흙. 진흙에 빠져있어. 그럼 요게 뭐예요, 여러분? 요게 재밌게 해보면, 이게 뭔지 알게? 사람이. 사람이 입을 확 벌립니다. 사람이 입을 이렇게 벌리고 뭐 할까요? 하품을 합니다. 하품 흠자입니다. 하품 흠자. 네. 이해했죠? 네. 하품은 뭐가 부족해서 하품할까요? 산소가 부족해서 하죠? 이렇게 부족할 흠자도 돼. 하품은 부족할 흠. 부족할 흠. 흠결 있다 할 때는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죠? 네. 흠결 있는 의사표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법에 나오는 용어죠. 자, 아무튼 이건 하품 흠자도 되고 부족할 흠자도 된다. 자, 여기 봅니다. 진흙에 빠져서 하품한단 말은 뭔 말이에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탄식. 진흙에 빠져서 못 나가. 발이 빠져서 못 나가니까 하품을 합니다. 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말을 바꾸면 탄식을 한다, 이 말이죠. 탄식할 탄자. 탄식할 탄자는, 자, 여기 진흙 글자, 납작은 있고, 앞에 입구자를 넣어도 탄식할 탄자예요. 네. 같은 겁니다. 탄식할 탄자. 자. 수레와 물고기가 없음을 탄식하는 거잖아요. 수레차 거. 수레와 물고기가 없어서 탄식이에요. 응? 그러니까 계속 뭘 갖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아, 수레가 없을 수도 있고 물고기가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없다고 탄식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와요? 자, 사기에 나옵니다. 거지탄. 거지탄. 끝없는 욕심을 말하는 거고. 자, 다음을 봅니다. 기마 욕설로죠. 딱 보면 뭡니까? 딱 보면 말탈 기자에 말맞자. 말을 타고 있죠? 네. 응? 그런데 뭘 또 하고자 해? 이거 하고자 할 욕자라 그랬죠? 네. 뭘 하고자 해? 이건 비유할 때 룰자도 되고 거느린다 할 때 솔자도 돼요. 인솔한다 할 때는 뭐예요? 거느리다. 통솔한다 할 때. 거느리다. 거느리다죠. 확률. 비유할 때는. 율. 비율이란 뜻이죠. 여기서는 거느린다는 뜻이죠. 거느린다. 무엇을? 총. 종을 거느린다 말이잖아요. 자, 단어의 구성을 보면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동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와. 그때 동사 다음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죠. 그렇게 형성되는 단어가 많아요. 영어도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습니까? 타동사. 타동사 있을 때 목적어, 자동사 있을 때 목적어 수반 안 하는데 타동사 있을 때 목적어를 수반합니다. 아무튼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와서 영어 대부분 형성이 되는데 자, 우리말 단어의도 다 그런 거 아닌데
단어 형성 조어가 동사에 있는 다음에 목적어가 온 게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보도적 역할하는 것도 많고. 여기서 목적 수반했죠? 네. 자, 말을 타고 있는데, 말 탔어. 근데 뭘 또 하고자 해? 종을 거느리려고 해, 봐요. 말을 타면, 노비를 거느리고 싶은 거예요. 말을 탄 것만 해도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기준이랑 옛날 기준에서 다 걸어다니는데 말 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뭘 하고자 해? 갖고 싶어. 이제 종을 또 노비를 거느리고 싶은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자, 어디에 나와요? 스노지, 이담 속찬이라는 데서 나온 이야기죠. 자, 말탈 기자 하고자 하려 이미 했죠. 건들설 상대 정도 자입니다. 아, 잠시 설명을 하면 여기서 딱 봐도 뭐예요? 딱 봐도 응? 여기서는 여기 머리 부분 두자잖아요. 머리 부분 두자. 네. 요것은 여러 사람을 나타내. 여러 사람을. 그죠? 자, 어떤 여러 사람? 응? 작은 여러 사람. 작다 말 키가 작다 말이 아니고 신분이 낮다, 힘이 없다 이런 의미로. 자, 그는 어떻게 다녀? 열시자, 즉 열시 의식자란 말은 뭐야? 줄 서서 다닌다. 줄 서서 다닌다. 어? 네.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딱 바로 머리 부분 두. 머리 부분이 있으면서 여러 사람은 모양이고 줄 서서 다녀. 에? 네. 신분이 작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 예, 종이라도 이런 거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떤다고? 거느린다 이 말이죠. 거느린다. 어떤 비율, 어떤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거느린다, 만다 할 때 이제 비율도 된다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건 거느릴 소울이 기본적인 훈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비율이라는 의미가 나온 거죠. 이해했죠? 네. 자, 거느리고. 자, 요것은 뭐예요? 여자가 자식을 낳았어. 근데 또 우짜죠? 네. 또 어떤 자식을 낳았어요? 종을 낳았어. 응?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종을 낳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신분이 세습된다는 이야기죠. 네, 종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으니까 또 종이 됐어. 옛날에. 그래서 여자가 자식을 낳았는데 또 종이 됐다 해서 종 노자인데, 이해했어요? 네. 외워지기 쉽게 말을 만든 겁니다. 네. 여기서 말한 종 노는 이게 사내 종일까요? 여자 종일까요? 계집 종일까요? 여자 종. 사내 종을 말합니다.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틀리죠. 5대 5인데 틀린 쪽으로 5가 됩니다. 사내 종 노입니다. 해봐. 사내 종 노. 사내 종 노. 그럼 여자를 나타낸 노비 할 때 빗자. 여자종, 계집종을 나타낼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계집종 비, 계집종 비자입니다. 자 어떻게 읽은? 산해종 노, 계집종 비. 그렇게 해서 노비가 되는 거예요. 노예 하면은 일반적으로 노예 하면은 남자 노예. 노예하면 남자 여자를 합쳐서 노예라 하고 일반적으로 남자를 나타내요. 그럼 노만 하면 남자종, 산해종을 나타내고 비마 하면 여자종을 나타내고 노비해야 남녀종을 나타낸 거예요.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노는 꼭 산해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노비를 줄여서 그냥 노자만 놓은 거죠? 네. 이해했어요? 네. 꼭 남자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자가 생략된 거예요. 비자가. 네. 아니면 노예 하든지. 자 노예를 거느리고 한다. 싶어 한다. 거느리고 싶어 한다. 싶어를 넣어줘야 싶어 한다. 자, 뭘 타면? 말을 타면. 말을 타고 있는데, 말을 타고 나니까 또 그 다음 부분에 욕심이 생긴다 이야기죠? 네. 자, 기마 역설로. 그죠? 네. 기마 역설로. 같은 의미겠죠? 네. 다음을 봅니다. 다음 뭐라고 돼? 득이 얻을 득자죠? 네. 얻을 득자. 롱자는 뭔 롱이에요? 롱은 땅 이름. 고개 이름을 나타내. 땅 이름 또는 고개 이름? 농. 농이죠. 그죠? 농도 되고, 롱도 되겠죠? 이해했어요? 네. 자, 망자는 발알 망자죠? 네. 여기 발알 망자 할 때, 여러분, 이걸 보면, 여기 밑에 있는 게 지금 인거망으로 되어 있는데, 인거망이 아닙니다. 인거망이 아니에요. 이제 컴퓨터에서 딱 빼면 다 뭐, 이게 다 이렇게 인거망으로 나오는데, 인거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글자에 밑에 임금왕이 온다거나 어떤 글자에 오른쪽 임금왕이 오면은 임금왕 자체로서 어떤 음을 만들어주냐면 왕, 광, 황을 나타내지지 않습니까? 어떤 글자 밑에나 어떤 글자 오른쪽에 임금왕이 오면 어떤 음을 만들어줘요? 왕, 광, 황. 한 번만. 왕, 광, 황. 임금왕일 때 그 다음에 어떤 글자에 왼쪽에 임금왕이 오면 그 임금왕이 아니고 뭐예요? 구슬, 목자라 그랬어요. 귀함을 나타내는 보배. 보배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일단 구별하는데,
컴퓨터 상으로 뽑아냈을 때 임금왕으로 되어 있는 요 밑에는 임금왕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만 임금왕 자체도 있고 임금왕이 아닌데 잘못 나온 것도 많다고요. 네. 여기서 발을 망치할 때는 임금왕이 아니고 줄기정자, 줄기정자. 자, 줄기가 쭉 늘어져 있어. 어디까지? 땅까지. 여러분 나무 교목. 여러분 그 보통 2, 3m 이내의 나무를 관목이라 그래요. 작은 나무를. 그 이상 뭐 4m, 5m, 6m, 10m, 20m, 40m 이런 나무를 큰 나무 교자 교목이라 그러는데 교목일 때 나무 쭉 늘어져 나무까지 쭉 늘어져 밑에 그 땅 달라 말라 하죠. 그걸 나타낸 겁니다. 그게 뭐라고? 줄기 정자다. 근데 요것과 비슷한 요렇게 밑에가 선비사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선비가 고개를 과거에 떨어졌어. 급제하지 못했어.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고향인 북방으로 갑니다. 북방 임자. 이해했어요? 네. 외워지기 좋게 제가 말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밑에 선비사로 되면 선비가 과거에 떨어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어디로 가? 북방, 고향. 고향이 남방도 있고 북방도 있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북방. 북방으로 간다. 북방 임자다. 근데 선비사가 아니고 밑에가 큰 흙토가 있으면 뭐라고? 나뭇가지가 쭉 땅까지 떨어지는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를 버티고 있는 게 줄기니까. 그래서 줄기. 가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제 줄기를 나타낸 거고. 줄기 정자. 네. 컴퓨터로 뽑다 보면 이게 임금왕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임금왕 자체의 경우도 있고 이것이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다고요. 네. 발알망자일 땐 줄기 정입니다. 줄기 위에 좀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요거. 위에. 줄기 위에 있죠? 네. 줄기에 올라가서 뭘 바라봐? 주문. 전? 요게 뭐예요? 요거. 요거. 좋아. 그렇게 자꾸 말. 어차피 이제 10번 말하면 8번 틀리더라도 자꾸 해보세요. 저녁석. 이거 하나가 있으면 저녁석이고 다롤. 두 개 있으니까 다롤이잖아요. 어떤 글자에 왼쪽에 오는 다롤이 있고 어떤 글자에 밑에 오는 다롤이 있는데 그 다롤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육다롤. 사람이나 짐승, 즉 동물의 몸을 나타내죠. 근데 왼쪽이나 밑에 올 때는 그냥 다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쓸 때 이렇게 많이 써요. 예? 네. 육다롤은 이렇게 많이 쓴다고. 그러나 이거나 저거나 왼쪽이나 밑에 올 때는 육다롤이라고 몸을 나타낸다고요. 오른쪽에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써요. 어떤 글자 오른쪽에 올 때 이렇게 쓰는데 이 다롤은 하늘에 떠있는 다롤로서 달금 또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1월, 2월, 3월 그 기간. 몸하고 상관없다고. 모양은 그냥 그대로 쓰고 왼쪽이나 밑에 올 때 이렇게 쓰는데 그 구별 안 하고 그냥 보통 쓰죠. 굳이 쓴다면 그렇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러면 요거나 다 똑같은 뭐예요? 다롤이 됐든 육다롤이 됐든 다 달을 나타낸다고. 그건 뭐 또 같은 거라고. 네. 자, 근데 이거 여기 이제 어떤 글자 왼쪽이 오른쪽이?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몸을 나타낼까 그냥 하늘 뜬 달일까? 하늘 뜬. 그렇지. 달이야. 어디 올라가서? 줄기. 나무 줄기 위에 올라가서 글자 상으로도 올라갔잖아요. 네. 뭘 바라봐? 달. 달을 바라보니까 발알 망자인데. 그래서 바라다는 뜻이 됐고, 예? 왜 망이야? 그 망자 때문에 음이 망이 된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네.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망자가 그러면 이 망자가 왜 생겼냐? 이건 자 눈이 잘 안 보인 분들이 땅을 그릴 때 이렇게 지팡이 짚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는 모습이에요. 이해했어요? 이해했냐고 이런 거 물어보면 이해했냐고 이게. 네. 연상이 안 돼요. 지팡이를 갖고 저분은 항상 이해가 안 되니까 짚고 가는 모습. 이렇게 하고 간다고 이렇게. 맹인 이 모습이라고. 네. 눈이 먼 사람이 지팡이 이렇게 짚고 가니까 똑바로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해했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자, 머리 부분 두 자입니다. 요것도 머리 부분 두 자. 요 자체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모양이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죽을 망으로도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 망자는 예? 네. 허리를 구부리고 있든 눈먼 사람이 지팡이를 하고 가든 네. 일단 망할 망자가 되고요. 네. 죽는다 해서 죽을 망자도 돼요. 네. 사망할 때.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망자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금방 의미가 그런 거 맹인이 눈먼 사람이 이렇게 지팡이 짚고 가는 모습 더듬거리고 가 이 모습을 본다는 사람도 있고 허리가 구부진 사람 모양이나 한 여러 해설이 있는데 설이 있는데 어쨌든 망할 망과 죽을 망이 있는데 또 무슨 망이 있겠냐고. 도망할 때 도망할 망자 됩니다. 도망할 망자. 도망 망자 되게. 어찌 됐든
이 망자가 있으면 어떤 음을 만들어 주냐 하면요, 망자니까 망 기본은 되고 망맹 황자를 만들어 줍니다. 뭐가 있으면 망망 망할 망 죽을 망 도망 망자가 있으면 망맹 황을 만들어 준다. 자, 망자는 이제 대부분 알 거고, 자, 맹자를 한번 해보면 맹자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뭐가 죽어버렸어? 눈 눈이 죽었잖아요. 네. 이게 눈물명 맹이 날 때 맹자 아니에요? 네. 맹 됐죠? 네. 네? 네. 망자 이렇게 됐는데 마음심이 있으면 뭐예요? 마음속으로 잊어버려. 잊을 망자 아니에요? 네. 망각. 망 됐죠? 네. 맹 됐죠? 네. 황자. 자, 풀이 있어. 풀이 어떻게 됐어? 망했어. 풀이 망했다면 이상하니까 풀이 죽었다 그래야지 그때는. 아까 망할 망 죽을 망. 어? 그다음에 무슨 망? 도망 망 중에서 풀이 도망갔다 말 안 되고 풀이 망했다 이상하고 풀이 죽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셋 중에 적당을 넣어야지. 네. 그 넣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사고력이라고. 네.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 힘. 생각하려고 하는 거 뭐예요?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자꾸 생각을 해야 사고력이 늘어나지. 그죠? 풀이 죽었죠? 네. 그럼 가만히 있어요. 흩어져요, 바람에. 흩어져요. 흩어지는 모습이잖아. 예? 네. 풀이 죽어 흩어져. 그러면 그 땅이 거칠어질까 비옥해질까? 거칠어. 그럼 거칠어지잖아요. 그래서 황무자할 때 황자 아니에요. 예? 네? 거칠 황자. 네. 자, 무자 한번 볼까요? 사람이 땅에 나무가 이렇게 나 있어요. 지금 쓰는 순서는 제가 말하는 순서 씁니다. 쓸 때는 실제로 이렇게 써요. 예? 네. 사람이 땅에 이렇게 숲이 조성되어 있어. 숲이야. 숲에다 뭘 질렀어? 어떤 밑에 점내기는 어떤 글자 밑에 점내기는 불화자니까 위로 갈 때는 이거 쓰고 밑으로 갈 때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 해봐. 불화. 불화. 위로 가는 불화. 불화. 밑으로 가는 불화. 불화. 밑으로 가는 불화. 불화. 사람 인자의 변형이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다 사람 인입니다. 네. 요거죠. 네. 사람이 어디다가 땅에 조성된 숲에다가 뭘 질렀어? 불을 질리니까 남아 있어 안 남아 있어? 안 남아 있어. 그래서 없어 묻자죠. 네. 예? 네. 자, 뭐가 없어? 풀이 없어. 뭐가 없어 지금? 풀이 없잖아요. 네. 거칠이 됐죠? 네. 거칠 묻자 아니에요. 네. 황, 무, 지. 네. 풀이 없이 거칠어진 땅을 뭐라 그래? 황무지. 황무지라 그런다 이 말이죠. 황무지 하면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황무지라는 뜻을 정확히 그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더 정확히 또 더 명확히 해득이 되죠? 네. 인식이 되죠? 그죠? 네. 그럼 풍요로워져요, 안 져요? 풍요로워져요. 간단한 단어는 더 풍요로워지고, 어려운 단어는 쉽고 재밌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어떻게 돼? 확장된다. 지식이 풍요로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치매가 예방이 되죠? 재밌죠? 네. 삶의 활력소가 된다 이 말이지. 한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자를 해서 일본어 잘하고 중국어 잘하고 우리 국어 잘하고 암기과목 용어 잘하고 사고로 향상되고 화술 증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삶의 풍요로움, 삶의 활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치매 예방되는 것도 중요하고. 말이 옆으로 샜는데 망자다 여기까지 와버렸죠? 네. 망, 바랄 망자다. 바라본다 바랄 망자도 되지만 우리 희망한다 소망한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란다, 그 바란다도 있겠죠? 예. 쳐다본다, 바란다도 있겠지만. 자, 요건, 요것은 뭐예요? 어렵게 생겨하네. 요거 어떤 글자 위에 있는 요건 뭐예요? 그물. 그물망이잖아요, 그물망. 네. 이 그물망. 예? 네? 자, 이렇게 그물이 있잖아요? 네. 그물이죠? 그죠? 요거만 딱 가져온 거 아니에요, 요거만. 요거만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네. 어떤 글자 위로 치면 그물망. 왜 그물망이 어떤 글자 위로 가느냐? 아니, 무리에다 딱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갈 때는 그물망이고 어떤 글자 가운데 오는 요것은 뭐예요? 그물망일까 아닐까요? 눈목. 그때 눈목이라고. 위로 가면 그물망. 똑같은 건데 가운데로 가면 눈목의 변형. 네. 자, 그럼 위로 갔으니까 뭘까요? 위로 갔으니까 그물. 그물망이죠. 네. 자, 싸고 있죠. 네. 그물에 쌓여 있어. 뭐가? 벌레가. 네. 그럼 갇혀 있죠. 갇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따질 거 없이 잡혔네. 일단 거미줄 같은 그물에 잡혔죠, 벌레가? 네. 그물에 잡혀있는, 포에 잡혀. 네, 잡혀있는 그물에 쌓여있는 벌레. 곤충입니다. 벌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나비 애벌레 촉자 해봐. 나비 애벌레 촉. 나비 애벌레 촉. 나비 애벌레 촉. 복잡하죠? 네. 그냥 벌레 촉이라고 합시다. 네. 그냥 벌레 촉이라고. 이해했어요? 네. 딱 그거잖아요. 촉자하자. 나비 애벌레 촉, 벌레 촉자. 그런데,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청나라 있죠?
유비가 거느렸던 청나라. 네. 이해했죠? 네. 오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유나라의 싸움이 짜리 삼국지가. 네. 유나라는 조조고, 오나라는 나중에 여름에 됐지만 성건으로 대표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쉽게 따지자면. 그러니까, 오나라, 청나라, 위나라 중에 청나라 유비가 거느렸던, 나중에 유비 죽은 다음에 단산 당했죠. 그 청나라가 이 촉자를 썼기 때문에 이제 청나라 촉이 되지만, 청나라 촉만 아니잖아요. 나라 이름 촉. 원래는 뭐예요? 나비 애벌레 촉? 벌레 촉인데 이 촉자를 갖다 쓴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청나라를 나타내는 거죠, 청나라를. 원래는 벌레 촉인데.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자 옆에 뭐가 붙으면 다 의미 뭐가 될 것 같다? 촉이 많이 되잖아요. 촉이 되겠죠.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글자에 어떤 글자 많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촉자가 되겠죠, 많이? 일단 그거 알아두고, 이 촉자만 따지면 이런 뜻인데, 청나라 할 때 저거 갖다 썼으니까 여기서는 청나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농자는 뭐예요? 땅 이름도 되고 고개 이름도 되는데, 농나라가 있었죠. 농나라가 요 글자를 써서 나라 이름이 된 거죠. 그죠? 네. 자, 얻었어. 얻을 특자. 얻었어. 무엇을? 농나라를. 자, 그러고 나니까 또 뭘 봐라. 희망을 해. 뭘 소망해 또. 총나라를. 총나라를 얻을 소망을 한다고. 하나 하고 나니까 만족하지 않고 더 욕심을 내서 다른 걸 또 바란다. 이 말이죠. 그 말이죠, 지금. 네. 자, 득. 농나라. 농. 또 바래. 망촉. 그냥 이거 등록 망촉 그러지 마고 얻어 뭔 자야 득 뭔 나라를 농나라 등농. 자, 그 다음에 얻고 나니까 또 바랐어. 바래 바래 하지만 바라 이래야 돼. 바라 바라다 하니까. 자, 바라다 뭐 바라다 뭐 하자라 망 뭔 나라를 바래. 총나라. 그래서 등농 망청이다. 그렇게 해야 이거 예우지고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등록망청, 등록망청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그리고 단어 조어력이 생겨. 말을 만드는 능력이 뭐예요? 단어를 만드는 능력, 조어력, 조어. 네? 그죠? 네. 그럼 조어력만 있는 게 나중에 문장을 만드는 능력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함양을 해야 되겠죠? 네. 문장을 만든 능력을 문장 생성 능력이라고 그래. 자, 단어를 만든 능력이 뭐예요? 조어. 자, 지을 조자, 만들 조자, 창조할 때 조자. 자, 말을 만들,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단어를 만드는 능력. 여기서 말은 단어라는 뜻도 있고 문장이라는 뜻도 있고 일반 말 다를 나타내긴 합니다만 좁게, 좁은 의미를 협의로 설명을 하면 단어입니다. 단어를 만든 능력이 조어력.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 뭐? 문장 만드는 생성, 생성, 문장 생성 능력, 문장 생성 능력, 알겠어요? 문장 생성 능력을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라고 해.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한 건 등록 망촉하지 말고 농나라를 얻는다. 등록. 얻는다 해야 되는데 한자리 뭐라고? 득. 농나라. 농. 바란다. 망. 청나라.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빨리 여주 오래 기억한다. 하고 나니까 농나라를 얻고 나니까 또 청나라를 갖고 싶어 하니까. 얼마나 욕심이 끝이 없냐고. 다 같은 의미죠? 네. 삼국지에 나오죠? 삼국지 방금 말씀드렸죠? 삼국지? 네. 그 말이 거기서 나왔다, 이 말이지. 여러 말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참고로. 자, 그만, 바랄망쳐했죠? 네. 바라다 말은, 바라본다, 바라다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다, 소망, 희망, 의미도 있다 그랬죠? 네. 뭐 하고 싶다. 자, 요가 비슷한 겁니다. 비슷해. 뭐 나라를 갖고 싶어요? 청나라. 여기로 왔잖아요. 여기로 왔잖아요, 지금. 네. 청나라를 갖고 싶어요. 청나라를, 자, 얻고 싶어 하면서 단식을 한다고. 청나라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식을 한다, 이 말이죠. 청나라는, 이 말은 뭔 말이야? 청나라를 갖고 싶어 하는데. 못 얻으니까. 못 얻으니까 단식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미 뭘 얻었어? 청나라. 뭘 얻었냐고, 지금. 농나라. 농나라를 얻어놓고, 그 다음에 요거 갖고 싶어 한다, 이 말이지. 네. 그러니까 요거나 요거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같은 거지.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실천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욕심을 너무 한없이 끝없이 갖지 말고 일정선에서 멈추면 되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